중요한 거는 테스타먼트란 말, 계약이라는 의미요. 계약. 여러분들은 씻달 따고 무슨 계약은 안 맺었잖아요. 이게 굉장히 위대한 종교의 진화가 돼서 한참 된 거예요. 기독교라는 종교는 야훼와 이스라엘 민족 간의 계약을 맺었어요. 이게 계약 증서가 있어요, 실제로. 그 계약 증서가 토라, 알겠어요? 모세오경이라는 계약 증서가 있어요. 그리고 그대로 안 하면 뭐야? 하나님이 나는 진노야. God of wrath. I'm the Elohim. 진노의 하나님이고 나는 jealousy, 질투의 하나님이다. 너희들이 만약 나를 안 믿고 딴 짓을 하면 몰살시킬 것이다. 지금 이 계약이라는 게 왜 구약이라고 하냐면 이것이 헌 계약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되죠? 신약이잖아요. It's a new testament. 새로 계약을 맺었으면 헌 계약 종지는 어떻게 되죠? 파기시켜야죠. 찢어버려야죠.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1차적으로 한국 기독교에다 얘기한 게 너희들 신약을 믿는 놈들 아니냐. 그러면 구약은 찢어버려라.